일기일체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그 뇌생 문제 공개해 주시죠. 이번에 전등 스위치 3개가 있는데 이는 각각 3개의 방과 연결돼 있어요. 현관에서는 방에 전등이 보이지 않으며 각각의 방에서도 다른 방의 전등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방이 됐든 한번 가보는 것만으로 그 방의 스위치가 어느 곳인지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네 아이디어 한번 말해주면 오케이 오케이 말해줄게. 우선 핵심은 전등을 켜고 만져보는 거예요. 전등을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아이고 내가 놓쳤네. 우선 두 개를 킵니다. 두 개 켜요. 그리고 하나를 끄죠. 아하. 잠시 켜놨다가 꺼야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열 올라야 되는데 켜놨다가 그걸 꺼요. 그래서 만약에 1번 방에 갔는데 1번 방에 불이 켜져 있을 경우 1번 스위치가 1번 방에 있죠. 아하. 근데 만약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의자를 밟고 올라가든 뭘 해서 전등을 만져봅니다. 만집니다. 만약에 뜨겁다 그러면 제가 켰다 끈 2번 스위치가 1번이겠죠. 아하. 불이 꺼져 있는데 전등이 차갑다 그러면 3번 스위치일 겁니다. 그러니까 꺼져 있는 건 다 같은데 하나는 네. 뜨거운 거 네. 하나는 차가운 거. 그러니까 전등의 온도로 이거를 맞추는 게 아닌가. 정등? 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니? 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맞아, 100%. 타일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전구가 가지고 있는 펑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구는 빛만 밝히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차원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빛, 하나는 열. 그 두 가지 팩터를 이용하면 한 번의 스위치 조작으로 세 개의 방에 있는 상태 스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도화선 모두 완전히 타는데 정확히 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두 개의 도화선은 일정한 속도로 타지 않으며 빨리 타는 부분이 있으면 늦게 타는 부분도 있다. 두 개의 도화선과 한 개의 라이터를 이용해 정확히 45분을 재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동시에 붙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네. 여기다가 불을 나도 그걸 생각했어. 30분이 남는다는 이거 얘기인데 여기다 불을 붙이면 그러면 이게 이제 30분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30분이 지났을 때 아, 너무 좋은데 30분이 지났을 때 빨리 밟아서 꺼. 빨리 다시 붙여, 여기다가. 아니, 그러면 이게 15분일 것 같은데? 이게 얘가 다 나가면 죄송한데 저희 셋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형님이 내가 할게. 설명. 해보겠습니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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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아, 설명. 위에 있는 도화선을 오케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요. 네. 불을 여기다 세 개 한꺼번에 붙여요. 그럼 이게 어디선가 끊기면서 딱 타겠죠? 30분. 그리고 여기서 어디선가 딱 타겠죠? 그게 30분 된 시점이에요. 그때 팍 불 꺼. 요걸로 요 남은 요걸로 다시 동그랗게 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럼 15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게 15분이 나오죠. 완전 쉽다. 저렇게 하니까. 그러네. 다시 동그랗게 말아놓고 다시 불을 붙여서 15분을 재는 것보다는 도화선 문제는 약간 좀 트리키한 문제예요. 그래서 도화선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화선이 타는 시간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5분을 구하는 데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사고의 전환이 빨리 안 됐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 이번 문제는 하석진 씨하고 이장원 씨 두 분이 맞추셨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고비를 빨리 넘으신 이장원 씨가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잘 풀이하셨습니다. 당신이라면 일기체 욕실을 어떻게 설계하겠는가? 재밌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끝이야? 아 진짜? 얼마나 창의적으로 몇 가지를 효과적으로 막 했는가 뭐 그런 문제 아닐까요? 아 이런 게 더 어려워. 아, 이런 게 어렵죠. 그래. 첫 번째, 두 번째는 답을 모르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답을 어떻게든 하니까. 타일러! 저도 한번 넓게 생각하는 거 보여주세요. 인침을 가해주세요 우리한테. 디자인이나 설계에 대해서는 색깔이라든가 뭐 배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욕실을 만들 때 고려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점을 추가한다면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물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세계적인 자원이잖아요. 정확히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1분을 줄이면 뭐 어디에 있는 누군가가 뭐 몇 명을 하루 살린다? 동안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다라든가 약간 이런 푸시를 줄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빌 게이츠의 화장실이라고 해서
빌 게이츠만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방문록을 만들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기능들까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도 타일러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그 이 문제를 낼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스트는 홈체인식을 해서 본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을 걸어가게 되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전화가 울리게 되고 옆에 벽면의 스크린도 바뀌고 음악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바뀌게 된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타일러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